딱지가 났어. 핫딱지가 났어. 사는 게 힘들고 뭔가 내가 언니 생각보다 욕심 많네. 저요? 어떤 욕심? 나 잘 되고 싶잖아. 잘 되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언니 하는 일 뭐 일해요? 자기 일해요? 아니요, 아니요. 회사 다녀요. 회사 다녀요? 좀 박 근데 언니 결혼도 안 하고 일로 사업으로 성공해 보고 싶은 생각 있지 않아요? 아, 사업은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런 운이 없을 것 같아요. 운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괜찮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근데 언니 생각보다 내가 볼 때 되게 얌전하고 목소리도 자간자간하니 그런데 은근히 속 안에 욕망이 커. 성공에 대한 욕망 잘해보고 싶은 욕망. 아, 일은 제가 확실히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고 뭔가 좀 무조건 완벽해야 되고 완벽하게 잘 내가고 싶고 그런 욕망이 엄청 많은데 그걸 숨기고 사나 봐. 그리고 언니가 지금 사업을 내가 해보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아니요, 시기가 곧 올 것 같은데요. 가족들 때문에. 아니, 가족이 뭐. 언니가 그거 할 수는 없. 언니 인생을 먼저 봐야지. 내가 일단 잘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우리 할머니가 그러잖아. 답답하다고. 어? 왜 네가 차고 나갈 수 있는 사주를 충분히 그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왜 네 스스로가 너를 막고 있냐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래. 지금까지는요 언니. 지금까지는 언니 인생이 그렇게 쉽다고 안 나왔어. 그런데 그래서 결혼에 대한 꿈도 없고 남자를 만나도 남자들은 처음에 대시를 할 것 같아. 근데 언니가 부담스러워해.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네, 시작도 아예 안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언니? 우리 할머니는 그게 답답하대. 이 바보 멍청어 소리도 나와. 그 인물에 어디 뭐가 모자라서. 근데 언니 가족은 가족이야. 그들의 인생까지는 우리 다 책임질 수 없대요. 언니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냐고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나시거든. 그렇게 사지 말래. 언니는 충분히 언니 잘 갈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고 그렇잖아. 연애까지도 안 하는 거 어딨어. 충분히 그거 가능하고요.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인가요? 아니요. 누군가가 옆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혼자 살아갖고 편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언니는 그거조차 포기하고 있다. 그럴 필요 없다. 분명히 나 혼자 짊어지기는 큰 짐인데 그 짐을 같이 나눠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언제요? 곧. 근데 지금 예전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요즘에 엄청 많이 대시가 들어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운이 됐기 때문에 언니가 35 전 33, 34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야. 근데 작년서부터 그런 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운이라 10년의 운이 작년서부터 차고 들어와서 그게 뭘로 들어오냐면 남자 연 인연 내 인연 쪽으로 들어오거든. 그게 굉장히 세게 들어와. 그러다 보니 언니도 사람들도 옛날에는 아무도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으면 요즘 이상하게 나를 보는 눈빛들이 달라지는 게 보이고 인연 짝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누가 만나자 하면 만나봐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그렇게 너무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언니 남동생 하나 있어요? 네. 그 남동생이 말썽이네? 걔 때문에 언니가 죽겠대. 우리 할머니가 그래. 작년에 처음으로 죽을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 얘기가 나와.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남동생은 남동생이야.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애는 되게 괜찮아요. 남동생이 아니요. 박씨겠지. 몇 네. 저기 뭐지? 90년생이에요. 90년생? 네. 정호세. 여기 남동생 이름 좀 한번 써줘봐. 써줘봐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울분에 차 있어? 화가 막 차고, 어? 그게 원망일까? 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계속. 근데 안 돼. 네. 그게 안 돼. 얘는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얘 성격이 한 성격 하잖아. 네. 얌전한 것 같은데, 한번 욱 하면 이거 아무도 건들지 못해. 얘는 남의 밑에 가서 일 못해. 그래서 자기 사업하는 건 맞는데, 받침이 없, 이게 시건방져. 약간. 시건방져. 쥐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뭐, 남들한테 보이는, 이게 문제인 거야. 자기 그거를 알고 시작을 적게라도, 예를 들면, 식당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처음에 테이블 두 개부터 시작을 하자.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막 패밀리 레스토랑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건방지다는 소리나. 지 준비도 안 해놓고 덤비는 거.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이제 그런 식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뭘 한번. 근데 얘가 도박을 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얘 문제가 있다. 근데 가족 앞에서는 화를 안 내고 가족을 엄청 챙기는 애거든요. 남들 앞에서는 안 그래. 근데 내가 하잖아. 이거를 발사를 못 한다고 얘가. 그게 있어서 그런데 정말 오래해서. 지금은 정신 차린 건지 안 한다고는 하는데. 도박은 힘들어 언니. 얘 안 돼요? 응.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 나와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짠짜리를 하겠지. 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얘 얘를 나이가. 얘 때문에 미치겠구나. 얘 뭐도 걸려 있지 지금. 아 지금 음주운전을. 근데 이게 뭐 걸려 있어. 회식하고 다음 날 아침에 자고 출근을 했는데 그게 좀 걸린 거. 그러니까 뭐도 걸려 있고 얘가 편하지를 못하네. 올해 이거 어떻게 될지. 5월 달쯤에는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건 그냥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 아 취소 안 당할까요? 면허 취소는 당하죠. 취소를 당한다고요? 응. 지금, 그니까. 예. 취소. 근처까지 인대, 갔어. 응. 예, 인데,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법무사 썼는데,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도, 참작이 언니, 돼서. 결과가, 수치가 나와버렸잖아. 야, 근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 종합해가지고, 그, 다시 소송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술 먹고 바로 운전한 게 아니라 난 분명히 내 몸은 괜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그래서 업무도. 이제 그렇게 간다는데 정지를 아니야 이제 취소는 돼요. 정지가 아니고요? 정지가 아니라 취소예요. 수치가 너무 높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취소고 요즘 얄짤 없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취소는 된다는 소리 나오고 뭐 그래도 5월 다음 달에 결과 끝나요? 5월 달에? 5월 달에 벌금이나 예상이 벌금이나 뭐 이런 걸로 나와서 그러면 끝날 거고 아마 그래야 얘가 좀 정신 차려야 돼. 취소 당해야 돼. 얘 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자꾸 하다 보면 얘가 좀 손도 좀 짠짜리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얘 도박을 끊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막 게임하는 게 아니고 도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짠짠하게. 그러니까는 큰 거는 못 해. 그건 지금 돈이 아예 없으니까. 큰 거 못 하는데 이렇게 뭐 이걸로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보여. 가서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는 안 보이고. 그때도 가서는 안 해. 이걸로 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박 왜 그런 사이트를 어떻게 다 알고 하지? 근데 얘가 심성은 고와. 네. 돈에 대한 욕심. 얘가 아주 뭐 남을 주워 패고 막 이러지는 않아. 그런 건 아닌데 얘가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되지도 않는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얘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아마 이게 계기로 돼서 정신은 좀 차릴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언니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마음 같아서 진짜 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숭아 회초리를 그냥 한대 때리고 싶어.
어떻게 누나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언니가 공부 시켰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얘를 위해서 많이 네. 뒷바라지 언니가 엄마처럼 해줬대. 어렸을 때부터 그치? 나이 차이 몇 살 안 나는데도 그래도 누나가라고 하나 내 자식처럼 키웠다는 소리 나온다. 그렇게 해놨는데 얘가 이렇게 배반 때리나 이런 거에 믿었는데 이렇게 배반 때리니까 실망감이 좀 많은가 본데 요번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정신 좀 차린다는 소리는 있어요. 그 전까지는 크게 애가 사고 친 건 없잖아. 그래서 다시 아마 이게 하나의 계기일 수도 있어요. 올해까지는 좀 힘들어요. 얘가 얘 사주가 올해는 이것저것 치는 게 많고 정리할 게 많고 많이 복잡해. 올해 잘 남기면 내년부터 좀 괜찮아진다 하니까 아마 정신은 내년이나 돼야 차릴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 또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힘든 날들이 또 제 인생에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랬잖아. 언니 너무 많은 얘 인생이라고. 언니가 다 책임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 내 새끼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 자식같이 키워버리는 바람에 그런 거야. 근데 언니 잘 생각해봐.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거 안 돼요. 내 자식 아니야. 그거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언니도 힘들어져. 언니 인생을 좀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내가 보면 거의 7, 80% 이상 얘한테만 집중돼 있어. 그러다 보니 언니 인생을 보지를 않았어. 근데 언니가 편히 살고 싶잖아요. 나는 언니 편이거든. 언니가 일단 먼저 잘 돼야 그래야 내 동생도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동생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돼버렸어. 근데 아니야. 봐. 지금 그렇게 되면서 언니도 언니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 동생은 동생들을 못 잡고 있고. 동생이 과연 그걸 바랄까?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 하는데 누나는 시집도 안 가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걸 동생이 과연 바랄까? 차라리 누나 시집 잘 가서 아 근데 본인도 잘 살면. 그래요. 본인도 제가 밖에 있으면 늦으면 항상 데려오고 어디 있든 항상 와요. 그건 자식이야. 언니한테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잘 데려가서 올해만 잘 넘기면 돼요.